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꽁꽁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분 마운틴듀라는 주인분이시고 크리스탈 358,000개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죠. 우리 주인분이 드립뽑기를 자주 보는 시청자분이신데 항상 뽑을 때마다 꽁꽁님 우리 주인분한테 마라탕 배달왔는데요. 꽁꽁님 우리 주인분한테 민트초코 배달왔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저주를 많이 퍼붓던 그런 주인분이신데 저번 드립뽑기 때 진짜 된통 혼나시고 다시 돌아오신 우리 주인분인데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콩님의 12년차 팬을 넘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제 도발에 넘어가셔서 제 계정에 복수하신 기억에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제가 그때 40만 개를 준비했었는데 전설 4마리밖에 못 뽑은 그 결과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복수와 시청자분들의 비난, 야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대한 이제 채팅을 클린하게 치고 착하게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착하게 살았다고요?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까요? 찰싹 붙으라고 달토끼를 뽑아주자 저주붙는 모습. 자, 접어라. 주인분 미안해요. 오랜만에 도망쳐 가기네. 너무 좋다? 착하게 사신 거 맞습니까? 복수의 끝맛이 불쾌하다. 다음에 오면은 제가 다 뽑아주겠다. 야,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믿으시고 또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페투치니 초월 1성 바스크치즈는 아예 안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착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보이죠? 캐면 나와요.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고 오늘 뽑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주인분이 정말 착하게 살았 나쁘게 살았는지 그거는 오늘 운빨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드립뽑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렇다면 바로 렛츠 기릿. 오늘의 결과물은 우리 주인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제 산타클로스 메타로다가 너는 착한 어이로구나 하면은 선물을 많이, 너는 나쁜 아이로구나 선물을 없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메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달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주인분한테 달린 거죠.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니 우리 주인분 착하게 살아주셨나 본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 바다 요정이 시원하게 나와주면 기분은 좋잖아. 콩콩님 그런 의미에서 마라탕 100그릇만 뽑아주십시오. 벌써부터 저주하는 다른 시기 질투를 하시는 다른 주인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바다 요정 하나 깔끔하게 뽑았고 우리 주인분 진짜 착하게 사시긴 하셨나 보네. 이제는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 진짜 착하게 사셨나 보네. 지금 현재 탱커계 고트 역할을 맡고 있는 크립스 코랄까지 뽑아내면서 벌써부터 분위기는 아주아주 좋기 시작합니다. 어찌보면은 지금 현재 쿠키런 킹덤에서 제일 중요한 두 쿠키가 있죠. 크림슨 코랄 그리고 골드 치즈. 아 근데 골드 치즈는 진짜 뽑기 힘든데. 이게 아무리 착한 아이여도 사실 골드 치즈를 안 줄 수도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뭐 아무리 착하게 산다 쳐도 너는 착한 아이로구나 다이아몬드 반지 18캐럿짜리를 주마 이러진 않잖아. 골드치즈는 진짜 18캐럿짜리 다이아 되거든요. 예, 급으로만 따지면 그러죠. 용카 크? 아 왜 그래 진짜. 우리 주인분 착하게 산 게 다한 것 같아. 아 그건가 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찌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일단 너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먼저 착한 일을 한 만큼 전설 쿠키를 내려주겠노라 하고 했는데 우리 주인분이 착한 일을 한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나쁜 일을 한 만큼 전설 쿠키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닐까. 여러분들 오늘 대리뽑기만큼은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분이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 저는 진짜 성심성의껏 잘 뽑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용코클이 그렇지. 용코클 그렇지. 벌써부터 초월 1성 깔끔하게 따라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 용코클 한번 보자. 용코클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도. 그렇지. 오늘 전설 쿠키 한번 거신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주세요 대부 형님들. 아니 에픽 쿠키들 나와도 이런 이런 비리비리해 보이는 녀석들만 나왔어. 아니 이런 애들
콩콩님, 전 착하게 못 살았나 봐요. 나쁘게 살았나 본데요. 주입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도 서론을 그리고 있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설이 여하기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번 겨울에 잼스톤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는 전세국기거든요. 빠르게 진행해. 이제 3개라고?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크림슨 코랄과 골드 치즈만 먹는다면 사실 8개, 9개도 필요 없거든요. 골치 한 마리만 나와보자. 골치 한 마리. 우리 주인분 그래도 열심히요? 게임도 하시고 착하게 사셨잖아. 왜 그래 진짜. 그렇지, 나왔다. 이거 전설 쿠키입니다. 무조건 보여드릴게요. 어 아니네. 어! 잠깐만요! 음유시인만 쿠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성한 모습이죠?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오셨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들. 주인분! 늦지 않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지금 오셨어요, 지금! 자, 깔끔하게 가보자. 자,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전설 쿠키. 울면 안 돼, 헤이! 울면 안 돼, 헤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느나.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 오셨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우리 주인분께서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사신 덕분에 산타 할아버지가 골드치즈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분위기 처지게 되나? 그래도 전설은 4개가. 근데 물론 기분은 좋아요. 사실 골치랑 크림슨 코랄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전설 2개 치워도 돼. 아니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먹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 어? 아니 먹고 나면 또 달라지는. 오늘 초롱초롱 한번 시원하게 더 가보자. 우리 주인분 그래도 어? 저번에 망하셨었잖아 얘들아. 이번에는 좀 성공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지. 그치? 산타 할아버지 또 오셨다. 음유시인 또 왔나 본데? 산타 할아버지 또 골드 치즈를? 여기서? 지금이니! 낙지 탕탕이만 쿠키가. 아니 너는 드래곤을 잡는 전설을 잡는 이잖아. 어? 아니 왜 그래 진짜. 아 근데 주인분 방금 탕탕이가 용과 드래곤이 오려고 했는데 용과 드래곤 드래곤을 잡아버렸다고 하네요. 아 아니 이거 우리 주인분 그냥 이대로 흑화해가지고 이 조커급으로 모든 주인분이 망했으면 좋겠는 악당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우리 주인분 진짜 착하게 사셨는데. 어? 아니 초롱 눈깔 눈깔 한 번만 보여주. 그렇지. 그래 주인분 근데 이거 드시고 힘내. 어. 아. 망고 빙수 드시고 힘내. 오늘의 결과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결과물은요, 골드치즈 하나에 바다요정 하나, 허리여왕 하나에, 그리고 마지막 크림슨 코랄. 아니 진짜 착하게 사신다면서요. 얼마나 나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며 왜 채팅 기록에 마라탕 주문 내역과 달토끼를 시키고 개같이 망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거냐고. 우리 주인분 착하게 살면 후구되는 세상 나는 나쁘게 살 거야? 50만 개치로 전설 4마리 뽑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착하게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나쁘게 산 게 분명하거든요. 나는 오늘 오늘의 교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이냐? 착하게 살자. 남들을 시샘하지 말고 남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욕하고 살지 마시고 착하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걱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꺼 내야겠지 얘들아? 도망치야!
전설 4개밖에 못 뽑았다. 빨리 도망쳐. 미안해요 주인분.